바이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이닐 공장도 다시 문을 열었고 유통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니아들의 수집 취미 정도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해외 아티스트뿐 아니라 많은 국내 아티스트들도 바이닐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턴테이블이 있으면 더 좋고 턴테이블이 없어도 한 장씩 집에 갖고 싶은 바이닐. 바이닐의 부활 과정과 오늘날 다양한 바이닐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바이닐은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1982년 CD 등장 이후 바이닐은 끝없이 추락하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음악 감상의 방법은 완전히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물리적 매체를 찾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스트리밍은 편하지만 직접 돈을 주고 음반을 구입하는 경험을 빼앗아갔거든요. 사람들은 직접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음악을 들어야 하는 바이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닐 열풍의 결정적인 계기는 2007년부터 미국에서 열린 레코드 스토어 데이 행사입니다. 매년 4월 그리고 11월에 열리고 있는 전세계적인 레코드 행사로 발전했는데요. 미국 인디 레코드 판매체인 불무스를 이끌던 크리스 브라운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던 에릭 레빈이 기획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메탈리카를 비롯해서 에릭 바두, 오지 오스본, 푸 파이터스 등 엄청난 음악가들이 미국 전역의 레코드 가게에서 공연을 열었고 행사는 전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2013년 행사 날 팔린 바이닐 앨범만으로 그해 최고 기록을 세울 정도였죠. 바이닐 리바이벌은 두 섬나라로 건너가 더욱 성장합니다. 영국과 일본이었죠. 2011년 영국 BBC 라디오 6의 진행자 피터 파피데스, 이 DJ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피터는 바이닐 리바이벌 시리즈라는 테마의 방송을 진행하며 유명 뮤지션을 만나 그들이 수집한 바이닐 컬렉션을 소개하고 젊은 세대에게 옛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피지컬 앨범이 많이 팔리는 일본도 바이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LP 부활, 바이닐 재출시 등이 활발해졌는데요. 사카나션, 후쿠야마 마사하루 같은 싱어송라이터는 물론 당대 최고의 아이돌 AKB48도 바이닐로 앨범을 냈습니다. 때마침 2010년대 초에 근사한 레트로 앨범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프트 펑크의 2013년작 랜덤 액세스 메모리스가 있죠. 세계를 호령하던 전자음악 듀오 다프트 펑크는 전자음악을 넘어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 1970년대 디스코와 펑크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기와 샘플러 대신 퍼렐 윌리엄스, 조르조 모르더, 나일 로저스, 칠리 곤잘레스가 이름을 올렸죠. 지금 돌아보면 의미심장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0년 전 다프트 펑크의 Give Life Back to Music 유튜브 오피셜 오디오 영상입니다. 지금이야 낯설지 않지만 당시에는 바이닐이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바이닐을 처음 본 친구들도 와 진짜 멋진데 하며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 아델의 25는 그해 바이닐 판매 1위를 기록한 작품인데요. 2015년 한 해에만 11만 6천 장 판매고를 기록하며 2000년대와 2010년대 최초로 10만 장 이상의 바이닐을 판매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바이닐 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 대신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바이닐 음악 감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이닐의 대세화에 쐐기를 박은 가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발표한 정규앨범 미드나이츠는 발매 첫 주 50만 장 이상의 바이닐을 판매했는데요. 지난해 총 판매량은 무려 94만 5천 장에 달합니다. 독특하게도 미드나이츠는 K-POP의 앨범 판매 전략과 바이닐 생산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바이닐을 구매하면 뒷면 커버가 합쳐지면서 앨범 테마 사진이 완성되는 구조였죠. 꿈 같던 바이닐 밀리언셀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바이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레코드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정판, 공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매년 구름 관중을 부르는 서울 레코드 페어 행사장과 항상 빠르게 품절되는 한정판으로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 한국의 바이닐 마니아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작품은 2014년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초의 한정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 음반이죠. 2015년에는 한 카드사가 이태원의 뮤직 라이브러리를 개장하며 바이닐 판매샵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닐을 구입하는 마니아들의 수가 늘었는데요. 과거 발매작을 중고 판매하는 오래된 가게에도 20대, 30대 음악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1946년 한국 최초의 자국 앨범을 만든 고려 레코드의 후신 마장 뮤직 앤 픽처스가 2017년 한국의 유일한 바이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바이닐을 생산할 수 있게 됐죠. 본격적으로 바이닐이 대중의 관심을 부른 해는 2020년이었습니다.
2018년 26.8%, 2019년 24%였던 바이닐 소비 증가율이 2020년 73.1%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결정적인 앨범, 바로 베게린의 Every Letter I Sent You가 있었죠. 총 15,000장 이상이 바이닐로 팔렸는데요. 이에 힘입어 가요 바이닐 판매량은 그해 262%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전국 곳곳에 바이닐 펍, LP바를 다니며 음악을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신중현, 김추자, 산울림, 빛과 소금 등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발표한 과거 작품도 복각 리마스터링되어 재발매되는 상황이죠. 온스테이지에 출연한 뮤지션들도 바이닐을 발매했거나 바이닐을 준비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밴드 아도이는 아예 한정판 턴테이블을 만들기도 했고요. 덕화의 엇 팔로알토 씨는 데이토나 레코드를 설립해 바이닐 숍을 운영하고 있죠. 보고 듣고 만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바이닐의 세계. 레트로의 딱지를 떼고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 우리 모두의 취향과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턴테이블의 바늘을 타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악의 매력. 여러분에게 바이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만히 귀 기울여 바이닐의 이야기, 더 나아가 너와 나의 음악과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